안녕하세요. 홍대시 사무국장 김남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대시를 찾아주신 서울시민과 시민, 팬스 부모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부산시의 황정우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는 감사하시죠. 부산시 대장님입니다. 이천시의 이진희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양주시의 이광희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구미시의 이경복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의왕시의 김동석 대장님, 의왕시의 김동석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포천시의 백태우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양평군의 박창문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여주시의 이윤용 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박평군의 백석 회장님이시며 정호정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연천군의 유경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산하단체 여성연맹의 최호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여기 빠지시거나 안성의 김광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시간 이상 등록돼 있는 분들 대표로 나머지는 개시 순간에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행사의 주 후원사이신 밀순의 백승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본 대회를 협조해 주시고 저희 티플의 박원식 편집장님과 황서진 기자님 또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얘기하겠습니다. 내일께서는 단상 뒤에 있는 국회와 단상 옆에 있는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정례! 다음은 송한
경기도의회 의장 담당자를 대신해서 박용규 경기도 체육회 부회장님께서 환영사를 대답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체육회 부회장이신 박용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전을 바꾸셔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우의 의장이신 의장님께도 우리 소환 의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도전을 바꾸고 참석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대신해서 축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평택에서 경기도 문장이 시발체육 학생 대시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특히 우리 평택에서 이 대회를 유치해주신 우리 정양선 시장님, 그리고 경기도 대시 옆에 우리 김덕중 회장님, 그리고 우리 원유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여기에 참석하신 시군 대세협회 회장님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에도 여러분한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테니스 대회가 이렇게 전 32개 시군에서 테니스 동호회를 이렇게 참석해서 이 대회가 이렇게 성황되어 있는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틀 동안 여러분들 아무 부상 없이 이 대회가 잘 끝나길 바라면서 축사를 받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님의 환영사와 계십니다. 개최진 만큼 시장님이 먼저 하십니다. 오늘 저희 평택시에서 이렇게 멋진 경기도 의장기 팀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팀집까지 와주신 30개 시민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덕정 팀시대 회장님, 그리고 박영규 경기도 체육회 회장님을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인원분들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면 오늘 이 대회가 멋진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50만 시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대회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오게 오래 했는데 축사가 가장 짧은 회장님 시장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박수 한번 그리고 지금 박수 하셨는데요. 저희 대한 한국 테니스를 짊어지시고 설명하시는 대한 테니스협회 박영훈 회장님께서 오늘 오셨는데요. 19대 시도에 의장대 도지사기대에 참석하신 건 아마 최초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 테니스협회 박영훈입니다. 우리 경기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저 경기도
권영화 회장님에게 축사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협택시입니다. 권영화 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의장님의 백인수 대회를 이곳 딸기도원 동네 갖고 싶은 곳이 동네 우대 재판인을 이곳 동택에서 백인수 대회를 열어 주시며 항상 깊게 5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 2019년 경기도 의장님 생활 제일 큰 소개
안치 하원위원 대회 유치와 대회 유치 적극 참여하고 경기도 테니스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이 매우 큰으로 그 뜻을 깊게 담아드립니다. 2019년 4월 6일 경기도 테니스협회 회장 김민록 총.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딩들